8월 3일 오렌지 카운티 영적 대각성 다니엘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강원 장로님께서 기도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이제 3일 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 대로 또 사모하고 기대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죠. 십자가 금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하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전멸류 관쓰리 무선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전멸류 관쓰리 이 죄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멸류 관쓰리 난 멸류 관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멸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드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큰 박수 이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는 같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는 같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는 같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는 같이 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늘 영광 부리고 죄인을 위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전반기를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되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의 건강, 가정, 사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초부터 21일간의 옷이 영적 대각성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저희들 마음의 밭을 기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쌓인 허물과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의 심령을 무디게 하였습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구합니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돌아보니 지금까지의 삶도 또한 낯선 이민의 삶도 화살같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 지나갔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족과 이웃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정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세상의 명예와 체명에 집착하는 삶에는 평안도 안식도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비추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는 천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 존재하며, 성도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실천하며 전하는 자임을 깨달아 값싼 구원만 입으로 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주신 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힘써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힘 있는 그릇, 능력 있는 그릇을 쓰시지 않고 오직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만을 쓰시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고통과 시련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 연단되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비록 환경은 변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 걱정이 많으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히 이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장범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이 그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남가주 온유한 교회에 영적 육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목사님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오렌지 카운티 영적 대각성 다니엘 새벽 기도회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있는 5개 단체가 연합해서 이번 기도회를 주도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 오렌지 카운티 목사회, 오렌지 카운티 한인 여성 목사회, 그리고 장로협의회, 기독교 전도회 연합회, 이렇게 5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요. 이 함께하는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선배, 신앙의 선배로서 매일매일 나와서 지금 대표기도 해주고 계신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3050 차세대 목회자 21인을 초청했습니다. 21분을. 오늘 말씀 전해주실 장범원 목사님은 브레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남가주 온유환 교회고요. 개척한 지 한 5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이따가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내용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의 말씀,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여러분 잘 아시는 과부의 두랩돈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1달란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장범원 목사님 남가주 온유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와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새벽을 깨워 주께 나오는 이렇게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깨우는 작은 기도의 불꽃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어 오렌지 카운티를 넘어서 캘리포니아를 넘어서 온 미국과 온 세계까지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온 열방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노크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 서는 이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함께 이곳에 서 계셔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자리가 되어서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 초청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님들 제가 많이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잃어버렸던 어떤 구령의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회복되는 시간 저 개인적으로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1달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와 또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회하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척 초기에 저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교회 장소를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저는 몰랐습니다. 교회 장소 구하는 것만 한 5개월이 걸렸던 것 같고 개척 멤버를 모집하는 거는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음향의 전문가가 되었고 영상의 전문가가 되었고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헌금, 돈이었습니다. 교회 장소 예배당을 덜컥 구해놓고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렌트비 내는 날이 다가오잖아요. 저는 그날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날이 다가오면 막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교회 렌트비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그 골리앗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 렌트비가.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더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당시 저는 그 믿음이 없었나. 마음 조마조마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정말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지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들이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배 장소를 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예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찾아왔어요. 이분이 원래 다른 교회 잘 섬기고 계신 분인데요. 제가 개척을 했다는 그 소식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헌금을 좀 드리고 싶다고 헌금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 헌금 봉투를 보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그 헌금 하나 둘씩 모이는 그 헌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 초창기를 무사히 잘 넘기고 벌써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알렐루야. 자, 헌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그 청년부 사역할 때 하루는 한 학생이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자, 이 학생은 뭐 예수님이 누군지, 예배가 뭔지, 헌금이 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완전히 초짜 학생이 왔습니다. 자, 이 학생이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 자, 그날따라 그 주일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요. 그 EM 예배에서 헌금 시간을 제가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헌금을 그때 아예 못 걷었어요. 이게 제 실수죠. 자,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저기 목사님, 오늘은 왜 밥값 안 걷어요? 오늘은 왜 점심값 안 걷어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 황당한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구나.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좀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구나. 헌금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지난 5년 동안 헌금 설교를 한 3번 했나요? 여전히 힘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헌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헌금이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와 계십니다. 거기에는 뭐가 많냐면 항아리가 많이 있어요. 항아리. 모두 13개의 항아리가 쭉 이렇게 늘어져 놓여져 있습니다. 이 항아리가 다 뭔고 하니 다 헌금함이에요. 자, 특별히 그 당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오신 그 유월절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절기 감사 헌금을 드리는 기간이었어요. 1년 중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본문 41절 말씀 보시면 여러 부자가 헌금을 많이 넣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헌금을 많이 넣었는지 아니면 뭐 적게 넣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항아리 앞에서 오랫동안 서서 오래 서서 천천히 천천히 헌금을 계속해서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한 걸 알았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요, 헌금을 그 넣을 때 그때 이제 동전이잖아요.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 소리가 가능한 크게 들리도록, 많이 들리도록 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이렇게나 많이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내던가 아니면은 오랫동안 하던가, 네, 보여주기식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이 헌금함 앞에는 성전 직원이 앉아 있어서 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그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 정확한 액수를 큰 소리로 외쳤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뭐 학자들의 견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 헌금함 앞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부자들이 지나가면서 헌금을 했지만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가난한 여인, 가난한 과부라고 했습니다. 자, 41절 이어서 42절 보시면요, 이 여인은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랩돈, 네, 랩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화폐 단위 중에서도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바로 랩톤인 것입니다.
한 랩톤이 얼마인가 좀 찾아보니까 요즘 시세로 하면 40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개 랩톤? 두 랩톤이니까 얼마예요? 80전. 네, 새벽부터 수학 문제 드려서 죄송하고요. 1불도 안 되는 돈을, 네, 지금 이게 보세요. 절기 감사헌금, 부활절 앞두고 있는, 네, 초실절 앞두고 있으니까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한 80전 정도를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두 랩톤 동전을 그 항아리에 넣을 때 어떻게 넣었을까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만약에 성전 직원이 그 들어온 액수, 정확한 액수를 큰 소리로 외쳤다는 그 견해가 맞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500불, 1000불, 2000불, 그 다음에 80전? 80전. 그 순간 어땠을까요? 아, 이 여인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 막 쏠리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란스럽게 땡그랑 소리를 크게 내면서 그 동전 두 개를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항아리 앞에 오랫동안 서서 천천히 천천히 그것을 넣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동전 두 개를 그 항아리에 넣을 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물질이지만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오늘 이 부자들의 헌금과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시면서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자, 어떤 결론인지 오늘 본문 43절부터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43절과 4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의 계산법에 따르면요,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넣었다고요? 부자들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거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아니, 도대체 이런 황당한 계산법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성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대단히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다, 영적인 공식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적 공식,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자, 예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이요. 주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 나라 계산기와 우리가 쓰는 뭐 Made in USA 미국 계산기는 그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요, 그 항아리 속에다가 얼마를 넣었는가, 얼마를 넣었을까, 얼마나 많이 넣었는가, 그것만 보잖아요. How much did you put in? How much? 우리는 그것에 관심 많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넣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얼마나 많이 넣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How much are you still holding in your hand? How much are you still holding in your hand? 얼마나 많이 남기셨습니까?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그 풍족의 일부를 드렸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1000불, 2000불, 3000불, 5000불 많이 냈어요. 자, 내면서도 뿌듯했을 것입니다. 좀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한 번에 3000불, 5000불씩 헌금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많이 남긴 자들일 뿐입니다. 여기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높여주시는 바로 이 과부를 보십시오. 존귀한 과부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적게 남긴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 계산기에, 천국의 계산법에 따르면 가장 적게 남긴 자가 가장 많이 드린 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 나이가 올해로 몇 살 같아 보이세요? 제 나이가 올해로 46입니다. 내년은 47, 한 해 더 지나면 48. 자, 우리는 나이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계산 알고리즘이 달라서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장 목사야, 우리가 만날 날이 34년 남았구나. 한 해가 지나면요. 장 목사야, 한 해가 또 갔네. 이제 33년 남았어. 또 한 해가 지나면 야, 이제 32년 남았구나. 우리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구나. 주님은요, 리버스 카운팅, 얼마나 남았는지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하루가 지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시간이 하루 줄어들었습니다. 내일 되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시간이 하루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인 천국의 공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드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넣으셨습니까? 많이 드리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일이 있어요. 주를 향하여 남기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 남기지 않는 자가 됐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자,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 많이 드린 자와 적게 드린 자가 있어요. 많이 드린 자와 적게 드린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비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닭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가 있어요. 꼬꼬하고 꿀꿀이가 있어요. 주인님의 생일 잔치를 앞두고 각자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꼬꼬는 닭이니까 뭘 준비했냐면요, 계란 한 박스를 준비했어요. 야, 대단하죠. 계란 한 박스. 그 모으는 데 오랜 시간 걸렸을 것입니다. 꿀꿀이는 돼지니까 뭘 준비했냐면 햄 한 조각을 준비했습니다. 자, 꼬꼬가 이렇게 보니까요, 꿀꿀이가 가지고 온 햄 한 조각이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햄 한 조각이 뭐니? 적어도 나처럼 계란 한 박스 정도는 준비해야지 그랬어요. 자, 생일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주인님께 선물을 이제 드리는 그 시간인데, 꿀꿀이가 햄 한 조각을 포크에 딱 찍어서 주인님께 드렸을 때 갑자기 그 주인님의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햄 한 조각은 꿀꿀이가 자기 허벅지 살을 잘라서 드린 것이었기 때문이죠. 꼬꼬가 드린 계란 한 박스는 헌금입니다. 꿀꿀이가 드렸던 그 햄 한 조각은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의 몸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헌금이 쉬울까요? 헌신이 쉬울까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이 훨씬 더 쉽고요, 헌신이 더 어렵습니다. 저는 헌금과 헌신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헌금은 헌신을 연습하는 것이다. 헌금은 헌신을 연습하는 것이다. 헌금이 연습 게임이고요, 헌신이 본 게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습 게임을 아무리 잘해도요, 본 게임을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연습 게임을 잘한 사람이 본 게임도 잘합니다. 연습 게임을 못한 사람이요, 본 게임에서 날아다니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진정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헌신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까지 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진정한 헌금을 드리지 못한 자가 순교했다는 말 들은 적이 없어요. 진정한 헌금을 드리지 못한 자가 헌신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에는 가격표가 있을까요? 헌신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헌신에는 액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의 몸은 몇 개예요? 부자의 몸은 하나예요.
과부도 하나예요. 부자의 생명은 몇 개예요? 부자도 생명 하나, 과부도 생명은 하나. 똑같습니다. 헌신은 액수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남겼는가, 얼마나 아꼈는가, 얼마나 내 손에 쥐고 있는가, 네, 그것만 있을 뿐이죠. 가난한 과부가 오늘 드렸던 그 80전 두 렙돈은 단순히 80전의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성경에 보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생활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헬라어의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비오스에서 이제 영어의 바이올로지, 바이오케미스트리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오스는, 비오스는 성경에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생명이라고 번역되더라고요. 목숨이라고 번역되더라고요. 자,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드린 것은요, 단순히 80전이 아니라 목숨을 드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드렸다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바라보시면서 80전짜리 헌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거 그냥 80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모든 것을 드린 헌신이로구나,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드렸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학창시절에 교회에 헌금을 하면 집에 돌아갈 버스값이 없어서 집까지 걸어갔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천국 계산법이 아니라 세상 계산법에 따르면요, 저보다 헌금 많이 한 분들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헌금 많이 하신 분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 계산법, 천국 계산법에 따르면 저도 천국 잔치 끝자리에는 좀 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저기 그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한 개척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한 지 3년 만에 200명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하, 저는 이런 얘기에 은혜를 받아요. 대리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교회는요, 좋은 교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주께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그 교회가 정말 그 지역사회 빛이 되고, 네,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몰라요. 자, 장소가 비좁았어요. 그래서 네, 다른 장소를 구해야 됐었는데 교회 중직들이 회의를 한 결과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1,000명이 네, 한꺼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멋진 예배당이 있는 2층 건물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요,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건축 헌금이 부담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두 달이 지났을 무렵 성도들 반 정도가 떠나서 이제 100명 정도가 남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을 때는 이제 아이들까지 70여 명의 성도들이 남게 되었고, 또 뭐가 남았냐면 엄청난 수백만 불의 빚이 남게 되었습니다. 1997년 9월 19일 금요예배 시간입니다. 자, 그 교회 목사님이 중대 발표를 했어요. 중대 광고.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약속한 날짜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10월 20일까지 30만 불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건물이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고 한 달 후인 10월 20일까지 헌금할 수 있는 액수를 이 종이에다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어떤 분은 만 불, 어떤 분은 5,000불, 3,000불, 2,000불, 1,000불 이렇게 하나님께 한 달 후에 드리겠다고 서약을 하고 제출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대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자, 이 학생은 200불을 헌금하겠다고 그 종이에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자, 한 달 후 1997년 10월 19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헌금 개수를 하는 거예요. 30만 불이 모여야 되잖아요. 자, 개수를 해보니까 얼마가 모였냐면 10만 불 정도가 모였습니다. 다들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고요. 네, 정막이 흐르는데 자, 바로 그 순간 목사님이 자, 이렇게 생긴 하얀색 봉투를 황금 봉투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손에 높이 들었습니다. 자, 이 봉투를 보니까요 좀 두껍잖아요. 예, 돈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아주 두툼한 봉투를 이렇게 손에 높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것은 지금 2층에서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교회 대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드린 헌금입니다. 이 봉투를 열어봤는데요. 그 안에는 214불이 들어있었습니다. 214불. 1불짜리 지폐가 214개. 그래서 이렇게 두꺼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학생이 쓴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자, 그 편지를 목사님이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9월 19일이 제 생일인데 그날 200불을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제가 피자 딜리버리해서 200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깎으려고 모아두었던 14불도 같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꼭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편지를 다 읽은 목사님이 그 1불짜리 지폐 214개를 손에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과부의 그 두 랩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두 랩돈을 드립시다.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배당에 성령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 성도들이 하나같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을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려고 작정했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돌아오고 진정한 헌금을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날 30만 불이 모였을까요? 30만 불이 넘치도록 모여서 그 성전 건축 계속할 수 있었고 천여 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학생이 드린 그 214불은 다른 성도들이 드린 헌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 나라 계산법에 따르면 다른 모든 부자들이 한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주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도 과부도 어린 학생도 진정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바로 이것이 헌금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로부터 1년 후 이 학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브레아 지역에 있는 남가주 온유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좋은 교회예요. 네. 자.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그 214불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요.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개척 초창기에 첫 예배 장소를 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예고도 없이 노크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원래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고 싶으시다, 헌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헌금 봉투를 보니까 얘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헌금 봉투를 열어보는데 자, 그 안에는 100불짜리 지폐가 10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남가주 온유한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미국 계산기가 아니라 천국 계산기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남기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남기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너 얼마나 많이 헌금했니? 얼마나 많이 넣었니? 그거 물어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대신 얼마나 많이 남겼냐고 물어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아끼는 사랑이 아니에요. 손에 움켜쥐고 어떻게 하면 덜 줄까 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리신 바로 그 사랑, 그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진정한 헌신을 그대로 닮아가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나 동일하게 몸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목숨을 주셔서 이것을 동일한 스타팅 포인트에서 주님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헌신의 자격을 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헌금을 연습할 때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너무나 많은 타협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탄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헌금의 테스트, 헌금의 연습 게임 잘 감당하여 헌신의 본 게임에서 승리의 면류관 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오렌지 카운티를 밝히는 부흥의 불꽃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다니엘 성계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교역자님들의 성기는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